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그림을 보면서 생각나는 제목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름, 제목을 지어보시는 건 어떠세요? 제가 제목을 읽기 전에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분에서 2분 정도의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동안에 이 그림책을 보시는 분들, 또 와가요도 좋고요. 네,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어르신분들도 상관없고요. 사실 이런 작업들이 어르신들은 치매를 좀 더디오게 할수 있고요. 또 어린 친구들에게는 어떤 자기만의 색깔과 어떤 그 속에 있는 자신의 속에 있는 어떤 창의성을 발현하는 기회도 될수 있다고 보거든요. 정답은 하나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든 것이 정답이죠. 그래서 부담을 갖지 마시고 그냥 그림을 보고 생각나는 대로 이름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로 함께 화기애애하게 웃으시면서 미소 웃음꽃을 피우시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면 더 이상 기쁘지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목을 읽어드릴까요? 네, 그렇습니다. 양가죽을 쓴 늑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늑대가 양을 잡아먹기 위해 몰래 양떼 속에 숨어들었어요. 늑대는 양치기와 양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양가죽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는 풀을 뜯고 있는 양떼 사이에 숨어들었죠. 양치기는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밤이 되자 양떼와 양가죽을 뒤집어 쓴 늑대를 우리 안에 몰아넣었죠. 그런데 그날 밤 양치기는 저녁에 먹을 양고기가 필요했답니다. 양치기는 양가죽을 뒤집어 쓴 늑대를 양으로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네요. 반전이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반전 있는 하루를 꿈꿔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익숙해짐과의 결별을 꿈꾸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숙함이라는 게 때로는 편해서 좋기는 한데요. 그 익숙함을 너무 즐기다 보면은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잖아요. 어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매너리즘에 빠지는 걸 무척 견디기 힘들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끊임없이 지적 호기심이 발동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그런 반전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요. 좋은 하루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